자, 최진욱 팀장님은 오늘 부진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키워드일까요? 그동안 많이 부진했는데 이제는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업종.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업종이 맞을까요, 팀장님? 네, 사실 뭐 최근에 굉장히 좀 주도 섹터로 거론이 좀 많이 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네, 뭐 지금 사실 업황이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주는 부분들이 아니었는데도 일시적으로 좀 주가가 지금 주도 흐름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다만 지금 최근에 주요 지표들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DRAM 수출 증량이 지금 전월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지금 증가를 해줬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DRAM 판가 하락으로 수출 금액은 좀 여전히 저조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뭐 수출 증량이 지금 2개월 연속 증가를 해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DRAM 사이클에 있어서 업황 부진을 이제는 좀 탈피를 했다라고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전반적으로 악재로 좀 치솟았던 이 DRAM 사이클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업황 부진을 지금은 조금씩 깨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 사실 지금 뭐 눈으로만 보이지가 않았을 뿐이지 업황은 지금 분명하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도 더더욱 좀 자신감이 좀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일부 PC라든지 혹은 좀 모바일 쪽의 고객사의 재고가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완화가 되다 보니까 좀 출하증가 부분들 역시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 부분들은 굉장히 좀 완화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올해 1분기에도 지금 뭐 중소형주들 좀 반도체 기업들 보게 되면은 좀 재무가 좀 흑자로도 전환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메이저들 같은 경우가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담았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근데 지금 수급 면을 보게 되면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간 좀 중소형주들의 수급 면이 몰리지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몰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좀 글로벌 신원평가사 피치에서도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 좀 내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 주 금요일에도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다시피 현재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지금 미국이랑 중국 간의 반도체 전쟁 부분들이었죠. 이 부분들이 좀 주가 상승 탄력을 어느 정도 좀 제한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피치 보고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전쟁 때문에 오히려 좀 삼전이랑 SK 하이닉스가 가격적인 특혜를 좀 볼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형주들 기반으로 해서 중소형주들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시기가 지금 현 시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2차전지 쪽에 대한 주도 사이클 흐름이 어느 정도 좀 꺾이게 된다. 그러면 수급 이동이 일단은 지금 반도체에 더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부근에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주도적인 흐름을 좀 유지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 어쨌든 최근에는 단기간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반기까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반도체주들 미리 이런 때 담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러면은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체크해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첫 번째로 한미반도체를 좀 뽑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좀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좀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후공정 장비 쪽에서는 좀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절대적인 강자 포지션 흐름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되시고 일단 사실상 지금 장비의 성장성 부분들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멀티플이 지금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좀 밸류상으로 레벨업이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돼서 지금 전반적으로 수주 잔고도 굉장히 좀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황 불황 부분들이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업황 개선에 틈타 가지고 오히려 좀 기술력 부분들을 조금 더 증대를 시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은 좀 한미 반도체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도 최근에 정배열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구간에서 지금 확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업도로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도 수급이 확실하게 좀 살아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은 꾸준하게 올려주면서 박스권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 부근에서 앞전 좀 기준봉 라인 한 2만 1000원대를 좀 이탈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이 네. 가능한 좀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 반도체
네, 첫 번째를 꼽아주셨고요. 다른 종목 하나 더 간단하게 볼까요?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좀 칩셋 미디어를 칩셋 좀 미디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반도체용 유일하게 좀 IP 공급사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견조한 흐름이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올해 초에 좀 실적 발표 부분들만 봐도 지금 라이선스랑 로열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수입이 증가를 해주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이선스라든지 로열티 부분들이 매출이 확대가 된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지금 칩셋 미디어가 탄탄한 고객사를 지금 확보를 해두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탄탄한 고객사가 현재로서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하반기까지도 매출액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계속 좀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크고 반대로 좀 멀티플 확장 부분들을 노려본다고 하게 되면은 고객사의 좀 다변화 부분들을 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좀 유일한 IP 공급사이다 보니까 해외 쪽에 대한 새로운 좀 고객사 부분들 유치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출적으로 리스크가 현재 좀 적고 오히려 조금 고객사를 좀 다변화를 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좀 칩셋 미디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지금 봐도 추세도 여전히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추세를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대금이나 뭐 거래량 부분들도 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준 모습이고 지금 구간에서 추세가 꺾일 부분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은 계속적으로 높여가질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 일단 지금 단기 한 5선, 5이평을 지금은 이탈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접근이 좀 가능한 네.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와 칩셋 미디어를 반도체 관련 업종으로 다시 살펴봐야 할 종목들로 꼽아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반도체의 부진에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이 시장의 분위기 키워드를 저희가 이건희 부장님께도 알려드렸는데 이건희 부장님은 반도체 어떤 거 보십니까? 저는 반도체는 딱 세 개 봤었는데, 예. 대형주 빼고. 네. 예. 아비코 전자,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세 개 봤는데, 지금은 이제 아비코 전자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DDR5에, 이제 DDR4 때는 사실은 저항기로 돈을 많이 벌었던 회사고요. DDR5로 바뀌면서, DDR5 생산이 많아지면 DDR5에 들어가는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거에 매출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던 것 중에 새롭게 들어가는 게 이거기 때문에 사실 DDR5가 열리면, 시대가 열리면 뭐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아비코 전자는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저항기는 그냥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래서 파워 인덕터라는 새로운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전히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DDR5의 확대, DDR5가 많이 생산되면 될수록 아비코 전자는 영업이익률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비코전자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아비코전자 최근에 어쨌든 가격이 조금 시세가 나오긴 했는데요.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아비코전자 보면 뭐 사상 최고가를 지금 내고 있는 중이고요. 네네. 지금 최근에 보면 제 월봉을 좀 한번 펼쳐놨는데 작년부터 21년부터 그 기대감이죠. 이제 네네. DDR5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되면서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흔들었습니다. 이게 위아래로 많이 흔든 이유가 DDR5가 나온다 안 나온다 했는데 결국에 뭐 인텔이 빨리 안 해주니까 CPU가 빨리 안 나와주니까 네. 지금 만들어놓고도 사실 못 내보내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기 때문에 올해 그래서 지금 본격 양산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오랫동안 쉬었다가 박스권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죠. 그러면 이 거래량이 죽으면서 지금 음봉, 양봉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여기서 잠깐 횡보하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이제부터 DDR5에 대한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아비코 전자는 숫자가 더 많이 찍힐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실적보다는 더 빨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